직원 기숙사 관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할 텐데요. 네. 이게 지금 예산이 보증금이 9억 5천이고 월 임대료가 60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7,200만 원인가요?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10명 정도의 직원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효율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. 그 지방 정부의 재정이라 원칙이랄까 여기 보면 묶여 있는 돈도 이렇게 활용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문제 의식이 있다. 아무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. 더 많은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그 지금 관사로 계약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에 상당히 비중 있는 어떤 직함을 가지신 분의 어떤 그 빌라 아무튼 건물이어서. 부설수랄까 이런 게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그 함신익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문화 편중이랄까 다른 분야도 좀 많지 않습니까? 근데 예. 우리가 문화에 쓸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한 분야에 그 예산이 좀 집중돼 있지 않나요? 요거를 좀 골고루 좀그 예산을 좀 분산해야 우리 골고루게 문화를 좀 확산하고. 주민들에게 향유하도록 하면 예. 어떻겠느냐라는 아주 좋은 말씀드립니다. 말씀인데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문화체육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공연도 하고 또 부가현 마을층 문화체육회관에서도 공연도 합니다. 다 그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 그 남가좌 2동 337-8번지 신속개발 해제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반대하는 주민이 25% 이상 되면 이제 구청장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례를 지침을 준 거잖아요. 왜 해제를 안 하고 계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정비계획 만들어져서 그 정비계획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를 평가할 때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. 정비 계획안은 언제 나오죠? 저희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로 봅니다. 그러니까 전체 50%, 50%. 예산이 얼마죠? 한 5억 정도 됩니다.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. 주민들이 돈낸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이지 않습니까? 오히려 그때 가서는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더 이상의 어떤 주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결단을 내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